정말 어떤 감독으로서 박중훈도 감독 박중훈 최고고요. 저한테 정말 톱스타이시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봐오면서 큰 배우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영원한 톱스타이실 것 같아요. 감독 박중훈 씨잖아요. 우리 배우 박중훈 씨잖아요. 저희는 아직까지 배우 박중훈 물론이죠. 예. 익숙하거든요. 그럼 이제 잠시 우리 배우 박중훈 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한 팔색조 매력과 천의 얼굴을 지닌 여자친구의 말이라면 목숨 걸고 순정 바치는 거 총으로 최고의 연기파 배우 박중훈 당시 최고의 청춘 스타로 활약하며 총무로를 대표하는 흥행 코드가 되기까지 그의 연기 인생 히스토리 고춧가루 확 풀고 반 공기 말아서 한 숟갈 이야 죽인다 어린 시절부터 훤칠한 키와 눈에 띄는 외모로 주목받았던 박중훈 씨. 감출 수 없는 남다른 끼와 재능으로 일찌감치 배우의 꿈을 꿨던 그는 끈질긴 노력과 인내 끝에 충무로에 입성해 최고의 스타가 된다.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며 어느덧 28년 차 베테랑 중견 배우가 된 박중훈 씨. 그의 사연 많은 영화 필모그래피를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.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.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네. 아. 가만히 있어. 그냥 일 끝내 나갈 거 아니야. 에이, 똥줄이네. 응? 진종대원 안녕하세요. 경리. 자, 이게 언제죠? 이게 제 데뷔작 깜보라는 영화인데요. 네. 막판에 인간성 보일 거예요. 눈 좀 감아, 눈. 눈 감아, 눈 감아, 어? 눈 감아. 제가 처음으로 영화 배우가 돼서 촬영을 시작한 날이요, 정확히 기억하는데, 1985년 11월 11일이에요. 오. 그때가 지금 대학교 1학년 때예요. 1986년 개봉한 영화, 깜보. 가진 노력과 태어든 첫 배역이자 박중훈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데뷔작인데요. 돈 좀 넣어갖고 다녀라. 아, 대학 1학년 때. 네. 아니, 지금 생각해보면 86년이 한 28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28년, 네. 똑같아요. 아이, 그럴 리가 있겠어요. 아이, 그렇진 않아요.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요. 아, 그런가요? 너 좀 조용히 만나야겠어. 어머, 김혜수 씨죠? 네가 죽였지? 아니. 그럼 누구야? 난 모르는 일이야. 이때가 김혜수 몇 살? 김혜수 씨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. 중학생이었어요? 네. 제가. 오. 그래서 제가 김혜수 씨 사진처럼 보면 김혜수 씨 중학교 졸업식 때 가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. 저 그때 15살이었어요. 근데 세상에 그런 저한테 결혼하자는 얘기도 했어요. 아니,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았어요. 아니, 아니에요. 네, 그냥. 김혜수 씨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던데. 아, 진짜요? 김혜수 씨가 그랬어요? 네. 어떻게 흥행했어요, 깜보? 이거는 전 서울에서 네. 17,000명이 오셨어요. 17,000명. 네. 그러니까 요즘으로 환산하면 말하자면 한 전국 17만 명 정도 온 셈이 되니까 흥행이 아주 안 됐죠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는 공연윤리위원회라는 이상한 기구가 있어서요. 그 아주 말도 안 되게 심의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주로 청소년들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왔었는데 미성년자 입장 문구가 나왔거든요. 어머. 그 이유가 뭐냐면 두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헤어져요. 네. 남자 두 주인공이 버디 무비인데 헤어질 수 있잖아요.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통치하시는 태평성대 오공화국에서 헤어지면 퇴폐다. 자, 근데 또 하나는 주인공이 이제 기차에서 헤어지고 기찻길을 걷거든요. 근데 기차 레일을 왜 기차가 안 다니고 사람이 걷는 거죠?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. 바로 이 장면이 그 문제적 장면인데요. 정말 열심히 달린 주훈 씨. 그러나 시비 문턱에 걸리고 말았네요. 그 당시 암흑기에서 우리나라 70, 80년대 영화계가 굉장히 낙후되고 저조했던 여러 가지 상황의 이유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검열이었습니다. 지나친 검열. 그러겠네요. 예, 이것도
마치 그 검열 때문에 영화가 흥행에 실패한 거에 이유는 전부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이유를 차지했던 것은